예, 월간 야인 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이경용 전 의원, 박원철 전 의원 두 분과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데, 자, 일부에서 하긴 항상 보면은 이제 큰 다툼이라는 건 돈 문제더라고요. 예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지금 앞으로 내년에 제주도 재정 상황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지금 전망 하에 이경용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조언을 하나 해주신다면 거기로 이제 일부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원준 의원님, 전 의원님이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두 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그 우리가 그 코로나가 왔잖아요. 예. 코로나가 와서 이제 그 미 연방에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니까 이제 그 양적 완화 정책을 쓰죠. 양적 완화 정책은 쉽게 얘기하면 돈을 막 풀어 쓰는 정책이에요. 시장에다가 시장에다가 돈을 막 넣으면서 경기 활성화하자 이제 했어요. 예. 그랬더니 CPI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 이상 상승해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 가속 압력이 되는 거거든요. 인플레가 가속이 압류되면 다시 이게 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물가가 상승하면서 다시 오히려 경기 침체가 찾아오고 고용이 감소하면서 결국은 경제학적 용어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돌입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예. 이게 장기 침체로 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드에서 물가를 잡아야 되겠다. 2%대로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 정책을 펼쳐왔던 거거든요. 아, 비연방준비위원회. 아, 예. 그 아울러서 재정정책으로서 재정지출을 좀 줄이는 정책을 펼쳐요. 예, 예.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결국 재정건전성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예, 예. 곳간이 비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나마 미국은 기축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내고 상하 양원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 나라예요. 아, 우리는 그렇지 못한. 우리는 그렇지 못한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곳간이 비어서 나중에 정말 쓸 돈이 없어져 버렸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대비해서 제가 도의회 때 제가 만든 조례가 재정 안정화 기금이에요. 아, 예, 예. 그래서 재정 안정화 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상당히 유리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조례를 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돈을 찾아서 추경에 썼더라고요, 이번에 예, 보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돈이 다 사라져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하나 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도정에서 이게 저희 때도 있었는데 10% 일괄 삭감 정책을 예. 어려우니 다 우리 허리띠를 졸라매자 정책인데 예. 10%를 의무적으로 삭감하게 되니까 각 부서에서는 불만이 줄어들죠. 똑같이 자르니까. 아, 예, 예. 예. 그런데 이게 제 장점으로는 신속하게 불만을 줄일 수 있고 정책을 과감하게 펼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예. 단점으로는 뭐냐면 꼭 필요한 사업, 꼭 필요한 기간 운영비 사업이 이 10%만 빠져도 예. 운영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금이 빠져서 전체가 그 사업 자체가 사업 자체를 하지 못하거나 기간 운영 자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도의회에서는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예. 다만 이제 뭐 이번에 그나마 다행인 것은 도정에서도 그 선택과 그 집중 전략을 해서 예. 유연성을 쓴다는 정책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10% 일괄 삭감 정책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결과적으로 10%가 삭감이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도의회의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단체 예, 예. 또 이제 보조금 사업과 관련돼서 많은 자금과 갈등이 또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결국은 표를 먹고 사는 쪽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은 상당히 강해 보일 수 있거든요. 전에도 두 분께서 네, 사실 예, 예, 예. 만약에 뭐 삭감하게 되면 모든 민원이 도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도의회로 간다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갈등이 좀 많이 벌어진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아까 저 박원철 의원님께서 사실 시간을 더 많이 쓰셔가지고 이건 작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미국 대변하지 예. 말아요. 아니, 미국 대변하는 게 아니라 한국 경제가 미국의 예, 예. 경제 정책의 영향을 받는 상황이라는 걸 충분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각 나라 미국말 잘 듣는 나라 불러다 놓고 우리나라에 투자해라 해놓고 얻은 게 없다고요? 예, 예. 아니,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그런 측면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지금 현실적인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자, 종합적으로 알겠습니다. 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가 그러니까 어려운 것 똑같이 현실적으로 경제는요 아주 단순한 거죠. 그 단순한 OX 퀴즈 문제가 아니라고요. OX 퀴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우리가 거예요. 우리가 30년 만에 일본보다 경제력이 예. 아, 성장률이 뒤쳐졌다고. 예예. 예, 예. 아, 좀 반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운 것 똑같이 느끼더라도 그것을 풀어가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차이가 참 많이 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알겠는데 서로 간에 다 얘기하는 방에 서로가 옳다고 하니 좀 합의점을 잘 찾아서 우리 힘든 기간을 좀 줄여달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논의가 잘 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2부에서 얘기하기로 한 주제. 아유, 벌써 10분 지났네. 민간특례사업 관련해서 최근 하수처리 문제 논란이 됐었는데 이것도 저희가 이제 두 분 오실 때 하려고 마음먹었던 이유가 환경영향평가를 두 분이 이제 의회에 계실 때 그때 다 통과가 됐었던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보면은 좀 그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관련해서인데 상하수도 본부가 오등봉 사업자에게 자체 하수처리를 요구했다. 이게 환경영향평가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에서 여기서 갈등이 생기다가 결국은 뭐 도도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사업자 자체 처리하다가 공공하수로 흘려보낸다.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네네. 이 과정들 봤는데 두 분 그 환경영향평가 통과시킬 때는 그 저기 의원이었죠. 예, 네, 공공하수 처리 쪽으로 얘기가 다 됐던 부대 조건은 거죠? 그렇게 달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정책 혼선이죠. 그래서 도민들께 혼란을 준 부분이죠. 그렇게 보여지고 그 뭐 이 자리에서도 많이 다뤄진 것 같습니다만 예. 도민들께서 민간특례사업이 도대체 뭐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꽤나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전국적인 뭐 상황이긴 합니다. 그 한 2001년도에 아마 도시계획법이 아마 본격 시행이 되면서 이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도로나 공원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 예. 여기에는 사유재산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유재산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대법원에 법원에 소송을 내기에 이르죠. 왜 내 재산 가지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나 이럴 때면 왜 마음대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느냐 이렇게 해서 대법원에서 그러면 20년 정도 시간을 줄 테니 이익을 빨리 매입을 해라. 이렇게 해서 당초 목적대로 관리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30% 범위 내에서 그러면 의원님 그 배경 설명까지가 네네네 그렇게 해야 좀 얘기해 도민들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어쨌든 예. 그렇게 해서 중부공원하고 오등봉공원하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었고요.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지만 제주시하고 사업자하고 공동사업자거든요. 그런 면에서 도민들께 혼란을 주지 않았으면 좋았겠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여러 번 우여곡절을 겪고 굉장히 토론도 많이 하고 해서 결국엔 통과된 안건이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좀 제주도나 예. 제주시가 좀 협의를 했으면 좋았겠는데 기왕에 아마도 했으니 네네 예. 아마도 이제 그게 좀 혼선이 빚어지면서 굉장히 예. 그 도민들로부터 이게 뭐야 사업자한테 특혜 주는 거 아니야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봐요. 아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사실 그때 뭐 합의는 됐는데 그 당시에도 이거 하수처리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우려가 좀 많이 나왔었다면서요? 그렇죠. 네 이게 이 부분은 우리 박원철님과 다툴 문제는 아니고요. 생각이 같은 예. 문제인데 도민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하면. 이 오등봉 공원은 1,400여 세대가 들어가는 아파트를 지을 거고요. 예. 2026년에 완공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업자가 당시 발생 오수에 대해서는 제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20%가량만 재활용한다고 명시를 했어요. 예. 그런데 제주 하수처리장이 2026년이 아닌 2027년 말로 공사가 지연돼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공공하수로 연결할 데가 없어지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연결하게 되니까 도의에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그럼 공사가 제주 공공하수 처리를 하는 데서 예, 예. 연기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예.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라 그랬더니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는데 최근에 어떤 걸 했느냐 하면 최근에 개정 시행된 제주도 공공하수도 유입 협의 기준에 자체 처리 사례로 오등봉 공원하고 중부 공원을 명시를 해버렸어요. 상하수도 본부가. 네, 예, 예. 상하수도 본부가 예, 예. 만들어서 명시를 해버렸는데 상하수도 본부의 실무자는 그래서 자체 처리를 하라 예, 예.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개정된 협의 기준에 예외 대상이 있는데 그 예. 예외 대상에 공익사업이라고 있는 거예요. 아. 공익사업이 있는데 그 제주도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TF회의에서 이 오등봉 공원하고 중부공원 사례를 공익사업으로 명시를 해버린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사업자하고 제주시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행정의 갑질 아니야. 예, 예. 왜 저기 예외상인 공익사업인데 왜 우리한테 예, 예. 자체 처리를 하라고 얘기하냐. 예. 그런데 왜 영산강 유역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영산강 유역에서 예.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6년도에 당신네들이 완공할 거라며. 예, 예. 그럼 2027년도에 도두 하수처리장 공공 하수도로가 되는데 그럼 그 기간은 어떻게 할 거냐. 대책을 마련해서 보완하라고 했는데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의가 없어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네. 근본적으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보면서 느낀 건데 물론 이제 그 합의된 부분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맞게 가면 됐을 네네. 테지만 지금 제주도 상하수도 본부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하수 처리량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이것도 은근슬쩍 어떻게 보면은 이걸 자체 처리로 해서 좀 그 공공하수 처리 시설에 부담을 덜어주고 싶었던 것 아닐까 싶기도 한던데. 글쎄 저는 유추해보건데 예. 아까 정책 혼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까지 한 건 같지는 않고요. 그래요? 저도 이제 환도위원장 출신이시고 우리 그리고 이경영 의원님도 예. 환경도시위원회를 같이 했었는데 이렇게 봐보면 지금 제주가 8개 하수처리장이 전부 다 포화됐단 말이에요. 예. 환경부에서는 최소한 그 처리 용량의 80% 정도로 처리를 해야 예. 제대로 처리가 된다 이렇게 해서 그 환경부에서는 늘 그렇게 80%만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주가 예상치 못했던 그 어쨌든 그 하수가 오바풀이라고 하죠. 이제 예. 오바가 되기 시작을 하니까 굉장히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이 많았었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일단 환경영향평가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곤란했던 게 예. 그게 하수 처리를 어떻게 할 건가 늘 고민스러웠어요. 그렇게 해서 뻔히 알면서도 이게 공공하수 처리장이 지금 13만 톤에서 9만 톤 증설해서 22만 톤 처리 계획이고 이게 2035년까지도 계획 하수를 봤을 때 충분히 예, 80% 예. 범위 안에 들어오니 그때까지 좀 준공 시점을 미뤄달라 이랬던 사례들도 예. 어쩌면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이경영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랬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올 초에 하수처리 계획 상하수도 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예. 그 중수도를 확대해보려는 그런 것들 어쩌면 하수 재사용을 해보려는 그런 고민들이 예. 충분히 이해되지만 거기에 분명히 이게 제주시하고 사업자하고 공동사업자잖아요. 예, 그럼 예. 일종의 공익사업 성격을 띠는 거고 70%는 제주도에 기부채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예. 그 조항을 미쳐 저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좀 정책 혼선이 빚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 예. 뭐 다수 논란이 있었지만 제주시에서는 공식적으로 상하수도 본부 협의를 해서 투표력으로 예, 예. 가지만 어차피 공공하수 처리를 연계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거기에 입주하는 그 입주민들에게 예. 이걸 몇십 년이 될지 부담을 전가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자 측에서 반발하는 이유는 이 만약에 자체 처리하려면 그게 다 앞으로 계속 돈이 되기 때문에 그 70억 이상 100억 정도 네.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런 다음에 돈만이 문제가 아니라 예. 주민동의도 받아야 되고 하천 점검도 그러니까 지금 절차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거기 이제 네. 필연적으로 하천 방류가 뒤따라야 될 텐데. 예. 자 지금 뭐. 박 의원님께서 정책 혼선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좀 안 됐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게 또 중부공원 사업과도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네. 중부공원은 자체 처리하기로 했다가 거기는 네. 자꾸 공사 기한이 늦어지니까 이게 비용이 늘어나서 네. 어떻게 보면 좀 울며 대장먹기로 자체 처리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본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예, 예. 오등봉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보니까 중부도 그러면은 일단 공사하고 저기 저 도두 완공될 때까지만 자체 처리하고 그 다음에는 공공 처리 연계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모양이죠. 그래서 아마도 자 이번엔 저 의원님부터 제가 볼 때는 뭐 같은 내용일 텐데요. 아. 제가 볼 때는 이제 1429세대죠. 예. 예. 시간 이야기 맞습니다. 사업비의 예. 문제도 있고. 예. 아마 중부공원의 거기 컨소시엄 담당자들은 728세대 예. 그렇게 하니까 사업은 빨리 해야 되겠고 예. 계속 다른 비용은 상승되고 아마도 이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나는 동의했다 이렇게 예. 볼멘소리도 하더라고요. 예, 예. 아닌 모양이네요. 제가 뭐 직접 확인을 못해봐서. 어쨌든 개인적으로요. 개인적으로 제가 도의원 생활을 마감하면서도 이제 지금에 와서도 느끼는 건데 대규모 개발이든 공익 개발이든 사익 개발이든 예. 법은 공평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염자 부담 원칙을 세웠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오염원을 유발을 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예. 앞으로 이 개발 사업만이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그렇죠. 과정에 이 하수도가 계속 포화될 상태고 증설에도 포화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그러면 원칙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외를 만들면 아까 예외를 만들었는데 예외의 기준을 너무 폭넓게 인정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예외 판단이 공익성이라고 했는데 그 예외 판단이 누가 하는 거냐. 예, 예. 그걸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대형이든 우리 그 개별 주택 사업자라든가 그 소규모 개발 사업 같은 게 주택 건설업 사업은 전부 자체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그분들이 봤을 때 이것은 상당히 공평성에 반하다. 그럼 누가 법을 믿고 누가 행정을 믿겠는가 이런 예, 문제가 예. 나오는 거니까 원칙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예. 예외를 두더라도 극히 예외적으로 둬야 되고 그 예외 판단도 정말 함적으로 예. 할 수 있는 판단을 두는 그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그 드림타워 같은 데는 수범 사례로 볼 수 있죠. 예. 거기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재처리하고 중수도 시설을 해서 한 2,700톤 정도 거긴 상업 시설이잖아요. 예. 상업 시설이기 때문에 자체 처리를 유도를 해서 저는 굉장히 저는 어떻게 보면 그걸 모델로 해서 제주 상하수도본부에서가 아마도 하수처리 계획을 예. 그렇게 이게 개인들이 사업하는데 원인자 부담금 부담하는 것은 물론이거든요. 예. 향후에 중수도 시설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재활 재이용수 계획이라든지 예, 예. 이런 걸 짜라 하는 그런 예. 것들은 상당히 모범 사례라고 보아져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까 이경영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개인 상업 시설이냐, 개인 예, 사업 예. 목적이냐, 아니면 공익 시설이냐를 명확히 구분해서 아마도 이런 것들은 좀 세분화 시켜서 정확하게 규정해둘 필요는 있을 거라고 봐요. 예. 공익 사업의 여부도요. 뭐 100% 공익 사업, 70% 공익 사업 이렇게 기준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격의 판단을 너무 해주려고 공익 사업이다 이렇게 가버리면 예, 예. 나중에 이게 특혜 소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 예외 없는 원칙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외는 있는데 예외는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사실 우리 늘 경험해봤지만은 예외가 원칙이 되죠. 예외가 원칙이 되는 경우 많이 봤어요. 정답이에요. 예, 그래서 예, 예, 예. 그거를 판단을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항상 좀 갈등의 소지가 있죠. 그러니까 그 들어서는 도정마다 성향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도정마다 그 원칙이 달라진다면 이게 과연 원칙이 되느냐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좀 문제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두 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제 뭐 개발 사업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이거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하수 문제 갖고 지금 이제 문제가 될 소지들이 좀 많이 있죠. 그 원칙을 어떻게 세워 나가면 좋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조언의 말씀 한 말씀씩 듣고 시간을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씩만 좀 해주실까요? 예. 예. 하여튼 그 개발 사업에는 반드시 상하수도 문제가 따릅니다. 기본적으로 따르거든요. 그러면 예. 앞으로 이제 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원칙은 분명히 두어야 된다. 그리고 그 원칙은 지금 두어도 10년 후에도 100년이 지나도 바뀌면 안 된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것이 되어야 정말 도민들이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상하수도 문제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그 우리 그 신념을 가지고 예.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누구를 믿을 것인가 이런 또 우리 불만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을 지도자들은 잘 해야 된다. 예,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불편하시죠? 아니요. 괜찮아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요. 예, 제주 예. 같은 경우가 네네. 굉장히 홍역을 치르고 있죠. 그 이를테면 쓰레기 문제라든지 상하수도 문제가 그렇죠. 다른 여타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연계 처리도 가능하지만 제주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 것을 요새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관련 조례들이 다 제정돼 있어요. 뭐 수도급수 조례라든지 상하수도 예. 관련해서 연관된 조례들이 막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명확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주가 어떤 정책을 피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업하시는 분들도 제주도는 이런 정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예. 것들은 명확하거든요. 근데 자꾸 어떤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도정이 바뀐다거나 어떻게 그 어떤 뭐 이런 집단 민원에 의해서 바뀌는 정책들은 저는 옳지 않다. 예. 그런 면에서도 좀 더 상하수도 본부나 제주도정이 특히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유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원칙을 세우되 함부로 바꿀 수 없는 원칙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도정과 도의회가 공감대가 이루어진다면은 이건 이제 함부로 바꾸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생길 거잖아요. 늘 그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꼭 맞을 수는 없겠지만 예. 제주의 계획 인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는 우리 수도급수조례나 하수 관련해서 예. 환경부에서 엄격히 통제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럼 우리가 하수 처리 용량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수 정책을 펼 것인가는 거기에서 예. 조금 대략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나오거든요. 알겠습니다. 야, 오늘 야인시대는 미국 경제부터 시작해서 제주도의 하수처리 문제까지 큰 길을 걸어왔습니다. 예, 두 분의 생각 감사하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